안녕하세요. 무명한 사도랑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의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영상에서 훑어봤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강의 아이디어 찾기, 강의 제목을 찾는 것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의 아이디어나 강의 제목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이고요. 이어서 강의 내용 정리하는 부분과 오늘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는 부분과 강의 횟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그 그런 얘기 했었어요. 보통 이제 그 똑같은 신발 끈묶기 강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좌를 듣는 대상이나 연령이나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직업이나 등등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다가 컨셉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컨셉에 관한 부분은 그 앞부분에 붙는 그 강좌명 앞부분에 붙는 수식어로다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적었던 내용들 중에서 일단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강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에 진행하고자 하는 강좌 제목이 봄철에 어울리는 러블리한 신발끈 묶기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 제목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자면 수강 대상은 일단 뭐 러블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어울리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상큼발랄한, 뭐 그런 쪽으로 다 강의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강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뭐 아니면 좀 여기에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좀 사회초년생까지,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연령대를 길게 넓게 잡아도 30대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류의 강의들의 특징은 일단 수강 대상이 이러다 보니까 이론이나 배경적인 설명들보다는 일단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그다음에 화려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실습 위주의 실전형 강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다가 신발의 역사라던가 뭐 에티켓이 뭐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줄줄이 설명해봤자 사실은 그다지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정말 실용적인,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종류의 신발끈 묶기를 직접 실습을 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을 위한 신발끈 묶기 에티켓이라고 하는 강좌명을 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건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맨이고요. 비즈니스맨. 두 번째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맨 에티켓 이렇게 가자면 당연히 그쪽 계층에 맞는 내용들 위주로 꾸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적어놓은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업 면접 신발끈으로 성공하기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발끈 묶기로다가 무언가의 어떤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컨셉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건 수강 대상은 적어놓은 것처럼 사회 초년생 또는 20대에서 30대까지의 직장인들이 되겠죠. 여기에 40대,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여기에는 이 강좌에는 앞서 얘기한 봄철에 어울리는 러블리한 신발끈 묶기하고는 다르게 뭐가 들어가 줘야 되느냐면 역사, 배경 또는 재료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상식적인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수강 대상자를 봤을 때이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만약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찮게라도 신발이라던가 신발끈 묶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념처럼 상식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신발에 관련된 역사, 배경,
뭐 신발끈의 재질, 뭐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뭐 이렇게 보자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뭐 구두 또는 운동화, 뭐 구두 중에서도 신발끈을 묶는 구두도 있을 것이고, 구두끈을 묶지 않는 그런 디자인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신발끈 묶기도 당연히 실습에 포함이 되지만 앞서 설명한 러블리한 신발끈 묶기만큼 다양하고 많고 화려한 것들보다는 좀더 이렇게 좀 아주 실용적인 것 또는 아주 이 직장 사는데 좋아 보니까 모던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신발끈 묶기가 몇 개가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맨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양 강좌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러블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갈 때는 실습 위주의 실전형 강좌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예제에 나오는 비즈니스맨 취업 면접 이쪽을 컨셉으로 잡게 본다면 이 경우는 교양 강좌 쪽 방향으로 나가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신발끈 묶기라고 하더라도 수강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강의 컨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양 강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실전형으로다가 뭐 이렇게 좀 인터레스팅한 재미있는 그런 강좌로 갈 것이냐, 그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강의 내용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서 좀더 세분화시키고 좀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을 넣어줘야 될 것인지 쭉 정리하는 게 필요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한 이제 러블리한 같은 경우에는 실습 위주가 되다 보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다양하고 이런 신발끈 묶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이나 신발끈 묶기 같은 경우에는 교양 강좌 들으다 보니까 뭐 관련된 역사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서 일단 쫙 늘어놓고요. 그 중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다가 강의에 액기스를 남기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갖다가 난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강의를 할 거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할 때는 강사 본인 스스로도 100% 완벽하게 모르고, 아니면 대략적인 것만 알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 관심사만 있어서 강의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강의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액기스만 남기는 형태로다가 정말 필요한 정수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잔가지들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다가 정리를 좀 하시면, 예, 강의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고 그 내용이 뒷면에 내가 적어놨네요. 여기 보시면 신발끈 묶기에 포함이 되면 강의 주제를 먼저 나열을 하는 겁니다. 신발의 종류, 끈이 없는 신발과 끈이 있는 신발의 차이점, 특징, 신발에서 끈의 용도, 뭐 캐주얼화, 정장화 등등등등의 특징, 뭐 신발끈의 종류, 매듭의 종류 이런 것들 갖다가 최대한 늘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불필요한 것들도 되게 많이 쌓이게 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필요한 내용이냐 불필요한 내용이냐에 대한 판단을 당장은 못하죠. 당장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 이거 필요 없어 빼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필요한 거야 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다란 박스에다가 박스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 일단 때려 담아 놓는 거예요. 쫙 때려 담아 놓고 그게 이제 충분히 쌓이면 그걸 갖다가 쫙 늘어놓은 상태에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부터 잔가지를 친다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들부터 우선순위에 올린다던가 그두 개가 사실 병행이 되겠죠.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하면 필요한 쪽으로, 이건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빼놓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쪽에 필요한 거야라고 모아놓은 것들 갖다가 강의 횟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쭉 늘어놓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또 빼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강의에 비해서 내가 모아놓은 자료가 좀 모자란데 싶으면 이쪽에 필요 없다고 빼놨던 것들에서 다시 우선순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또다시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강의 횟수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강의 내용들을 이제 그
자료들을 배열을 해서 횟수에 딱 맞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강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다가 해서 강의 횟수를 정하게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강의 횟수는 보통 교육기관에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그 화성에 있는 꿈마루라고 하는 화성 꿈마루라고 하는 여성 창업 지원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2회고요. 총 14회 과정입니다.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횟수는 좀 많은 편이고요. 일반적인 교육기관에 비해서 한 2회 정도 횟수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이다 보니까 기간은 좀 짧죠. 7주밖에 안 되죠. 네. 아주 알차고 빡세게 진행되는 강의인데, 강의를 하러 가서 2회차 땐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끝난 이후군요. 강의 끝난 이후에 같은 건물에 이제 그 여성 세일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그 기관에서 유튜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걸 자료를 보고 요청을 하는 거라서 비슷한 수준의 강의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좀다 전혀 다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듣고 관련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것이고 그 세일센터라고 하는 곳은 취업 쪽이에요. 창업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 이제 강의를 나가기 위한 또는 이제 정확한 컨셉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이라고 그러니까 수강 대상 분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직접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본인이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나가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수강 대상자들에게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뭐 10m씩 진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 그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현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시간을 낼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시간 3회나 3시간 4회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무슨 얘기냐면 전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4시간 3번이나 3시간 4번이나 토탈한 시간 똑같으니까. 그래서 4시간이면 사실 수업을 물론 뭐 저는 차라리 짧게 짧게 빡 끝내버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강사료만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듣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들으면 지쳐서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3시간씩 4번으로 다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관마다 보통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요. 일주일에 몇번 강의가 가능하고요. 강의실 상황은 어떻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사실 강의 횟수는 내가 정하는 경우보다는, 강의를 요청하는 곳에서 정해져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그러면, 14번 강의를 내가 진행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4번짜리 강의는 각각 무엇을 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마저 거기에서 이거에 맞춰서 강의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를 하게 된다는 3시간짜리 4번의 강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요일 정해지고 시간대가 정해지고 나면 그것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강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미리 좀 사전에 나눠놓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곳에 강의 자료들을 넘겨주거나 하기가 좀더 쉽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래요. 만약에 이제 어디선가 새로운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몇번 수업을 진행하면 좀 하셔야 되나요? 또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얘기해요.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자료를 메일로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라 하느냐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강의 이 커리큘럼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회차별로 다 따져서 가장 적절한 것도 하나 잡아서 일단 꺼내놓고 거기에서 새로 강의해야 될 곳에서 중점적으로 다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수정하는 정도로 다 해서 보내드리면서 뭐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요청을 받으면 전 길게 시간 안 끌어요. 뭐 만약에 오늘 요청 받았으면 가능하면 당일 아니면 기껏해야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내에 보내드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일종의 뭐랄까 저 나름대로는 전략이에요. 뭐냐면 물론 뭐그 강의 요청하는 곳에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그 시간 최대한 끌게 되면 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이 사람 되게 우리 강의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런 걸 가지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면 나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좀 가능한 하루 이틀 사이에 무조건 보내드리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는 여기 이 사람은 모든 게다 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사람인가 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도에서 빨리빨리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횟수에 따른 특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통 첫 번째는 단발성 세미나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축약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놨네요. 신발끈 묶기 강좌를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간단한 매듭 몇개 소개하는 걸로 다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강의 설명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성발전센터 한국대에서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나요? 그 재능마켓 강좌를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리폼이라던가 뭐 쿠킹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강좌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뭐 재능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능마켓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거를 한번 강의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일회성으로 단발성 세미나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된게 뭐냐면 제가 세미나가 그 실력이 좋지 않았는지 들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는데 막상 개강하려고 이제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별로 이렇게 수강생이 모이지 않아서 강의는 이 12회로 다 준비된 강좌는 결국은 이제 오픈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강의 설명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워낙에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난 강의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냥 뭐 기간마다 가서 짤막하게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기간마다 이제 그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양 강좌나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일회성으로다가 진행되는 강좌들 되게 많이들 있거든요. 뭐 명사 특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는 강좌로다가 만약에 운영한다면 신발끈 묶기를 쥐어보자면 이제 신발끈 묶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게 왜그 강의를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자막하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간단한 여기 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매듭을 좀더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회 내지 3회 정도다가 되는 특강 이거는 핵심만 정리한 초단기 강좌다. 신발끈 매듭의 특징 및 매듭의 종류를 소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짤막하게 한 두세 번이니까 뭐 다양한 신발끈 매듭 많은 거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관련된 약간의 상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 강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4회 정도 수준이 되면 보통 이제 그 이런 교육기관들이 일주일에 한번 강의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4회 정도면 이제 한 달짜리 강좌죠. 정규 강좌 중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 강좌 중에서 길게 가기 뭐하고 짤막한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어떻게 이 강의 예제로다가 제가 이제 신발끈 묶기 잡았는데 해보니까 만일에 정말 신발끈 묶기 강좌를 한다고 친다면 얘는 한 4회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뒤에다가 샘플로는 8회 강좌까지 이렇게 좀 강의
그 일정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건 좀 약간 오바인 것 같고, 예, 신발끈기가 묶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제 강좌가 열어진다고 한다면,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 한 4회 정도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강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8회 정도면 일반적인 사회교육 기간 정규 강좌 정도 수준이 됩니다. 8회면 이제 2달 정도 잡는 거죠. 주 1회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 왜주 1회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규 교육 기간, 학교에서 보자면, 일주일 단위로다가 교육, 시간표가, 학교 수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월요일 첫째 시간, 뭐 화요일 모째 시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 단위로다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주 1회냐, 주 2회냐로 따지게 되고, 실제로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일주일 단위로다가 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강의도 그렇게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회 강좌. 가장 많이 보이는 강좌라고 봐줘요. 보통, 이건 이제 횟수 따지자면 이제 12번이지만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실제로, 원래 대학 아마 한 학기는 대략 아마 15회, 16회쯤 될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빠지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지고요. 또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 이제 중간에 뭐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축제 같은 게뭐 행사군요. 그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강사의 어떤 상황, 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휴강을 한다던가 그런 게한번 정도 있다라고 봐시면, 실제로 순수하게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 횟수는 한 12번 정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12회 강좌가 대학교 1학기 수업 분량이고, 문화센터라던가 복지기관이라던가 뭐 도서관 또는 뭐 있죠. 뭐 무슨 인력개발센터, 뭐 발전센터, 이런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길이가 12회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단위로다가 끊어서 1년에 4번 강좌로다 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 그러니까 12회 강좌를 기준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이게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핵심만을 뽑아서 8회 분량 하나 만들고, 다시 4회 분량 만들고,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진행해 본 기억으로 가장 길게 진행했던 게 16회 강좌인데, 이거 좀 길긴 해요. 이건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4, 넉 달짜리 강좌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는 좀 다르죠. 대학은 한 4개월, 한 학기가 4개월이 맞나요? 3, 4, 5, 6, 그 다음에 9, 10, 11, 12.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가 한 학기가 이제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16회 강좌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략적인 대학교 한 학기 분량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의는 12회, 13회를 안 넘으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정도 길이면 여기에 이제 수강생의 영혼까지 탈탈 쏠수 있는 길이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준으로다가 강의를 해본 게 저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번안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건 이제 12회 강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건 아니고 제가 들었던 강좌 중에는 이 정도 길이 강좌가 좀 있었어요. 글쓰기 강좌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뭐냐, 왜그 정도 길이가 가능하냐면, 글쓰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우는 내용보다는 내가 글을 쓰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제 글을 쓰고 그쓴 글에 대해서 강사가 보고 평가를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지도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길이가 좀길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들어본 강좌 중에는 16회 강좌가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16회 강좌까지는, 예, 30년 강의를 했지만 16회 강좌를 진행해 본 경우는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 있었죠. 횟수가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는 그렇죠. 그거보다 별로 못본것 같긴 한데, IMF 전에 좀 오래전이긴 하죠. 그때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때 어떠냐면 1년짜리 강좌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단순하게 뭐 프로그램을 배운다거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영상 편집 전문가 또는 사진 편집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다 잡아서 기간을 1년씩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두달뭐어이 1월 2월 두달 동안 포토샵 배우고 뭐 3, 4월 3, 4월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배우고 또다시 한두달 동안 또뭐콕 익스프레스 배우고 요즘에 콕 대신에 이제 인디자인 있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앞에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개별적으로 쫙 강의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갖다 연구 과정 그래가지고 앞에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다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하게 횟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 길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쪼개고 쪼개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각 프로그램별로 다 따져보자면 한 달을 배우는 것도 있고 두달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나중에 가서 전체를 토탈해서 길 이제 뭐 연습을 하고 뭐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강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강좌를 모르겠어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강좌를 맡아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강좌는 교육기관에서 강사 한 명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가 한 두세 명 정도가 붙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앞부분에 프로그램 강의하는 강사 따로 있고 뒷부분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 담당하는 강사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강사가 한 두세 명 정도가 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로다가 뭐 1년 과정, 2년 과정 식으로 다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90년대 당시에 강의할 때그 디자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횟수 정하는 건 이렇게 감안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회차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12번으로 끊을 거야, 뭐 8번으로 끊을 거야가 아니라 회차를 나눴으면 각 회차에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신발끈묶기 강좌를 갖다가 뭐 8번 나눈다. 그러면 뭐 1회 첫 번째 강의에는 뭐 신발끈의 역사, 두 번째는 뭐 카탄 신발끈 매듭 방법, 뭐세 번째는 정장에 어울리는 뭐 신발끈 이런 식으로다가 각그 회차별로다가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는 것까지가 필요하고요. 거기까지 되고 나면 사실은 가장 큰 산은 넘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그 뒤에 이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강의 그 일정 잡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